안녕하세요. 1강의 3번 현장 강의는 아래 연락처. 빼먹지 않고 홍보는 열심히 하죠. 학생이 얼마나 이제 현장에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모일지는 일단 바로 갑니다. 근데 이제 참고로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좀 그 어휘력이 약한 경우에 어휘에서도 선택지에서 입에 새겨서 얘기합니다. 안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엠파티라는 거하고 그래티튜드라는 이제 이 단어 자체가 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봅니다, 일단.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 해도 일단 그 단어를 연상시켜주는 게 어떤 건가 이걸 봐야 되는데 조금 하여튼 그랬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휘가 약하면 무조건 깨질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 제가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어휘만 제발 열심히 해라. 그럼 그 나머지는 짧은 기간에 다 대부분이 커버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는요, 오버네이제이션. 오버네이제이션은 그냥 그 조직체를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회사도 그냥 조직이란 개념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기관에서 어떤 조직이나 어떤 회사라고 봐도 상관이 없고요. Decision makers often find themselves working in a simplified data. 이 의사결정권자들은, 그러니까 사장이라든가 이렇게 봐요. 좀 높은 고위직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은 종종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법으로 갈 때는 find 목적어인데 제기 대명사가 목적으로 써야 되겠죠. 자기 자신들이니까. 그리고 목적 보호는 그들이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돼요. 일하고 있다는 거, 무엇으로? 문법일 때요. With a simplified data. 아주 단순해진 어떤 자료로 이렇게 되죠. 참고로 이제 문법에 대한 원래 이 데이터는 복수입니다. 원래는 복수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게 단수로 단수 취급으로 물질명사처럼 여겨져서 단수 취급으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앞부분에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렉은 원래는 이게 없는 것이 더 적절한데 최근에는 이 복수가 단수 취급까지 이제 인정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문법으로 내지는 않게 된다 해도 어느 걸로 나갈 건 간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라 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냐 보니까 단순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그들 자신이 일하고 있다는 걸 종종 알게 되는데 단순화하니까 결국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한번 의미상 봐봐요. 단어로 간다 쳐봅시다. 단순화하기 때문에 뭐가 부족하죠? 부족해져요. Any sort of context. 여기서 context는 어떤 연관성을 얘기해요. 배경을 모르겠네 해도 되고 그래서 단순해서 뭐가 부족하다. 예, 컨텍스트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단순하니까 뭔가 연결이 잘 안 되네. 이렇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럼 지금 이제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구조가 밑으로 계속 가면서도 단어가 이렇게 나온다. 그런다면 이 경우에는 저는 어휘를 기본적으로 출제를 하는 구조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저는 이제 어휘 위주로 가냐면 이 어휘가 복잡해질수록 뭐하고 연결되냐면은 글 전체 흐름상 어울리지 않는 한 문장을 고르시오. 그랬을 때 이 어휘 문제는 대부분이 무관한 문장 쪽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다요. 그러니까 100% 그런 게 아니라 70% 정도는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무관한 문장이라는 이 어휘 개념은 1, 2, 3, 4, 5 형태로 내는 어휘를 얘기를 해요. ABC 선택형 어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출제에 있어서. 가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배경 설명이라든가 이런 게 좀 부족한 거가 단순한 자료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다 하는 거예요. They often deal with the information in the abstract instead of experiencing it for themselves. 그들은 종종 처리를 합니다. 정보를 처리를 해요.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것도 복수형으로 쓰질 않습니다. 정보는 S가 붙질 않는다 하는 거 양취급을 해요. 그래서 정보를 처리를 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추상적인 방식으로가 되겠죠. 뭐 하는 대신에 그것을 경험하는 대신에 스스로 가요. 자기 스스로 그것을 여기서 이 정보가 되는 거고 그것을 경험하는 대신에 추상적으로.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이제 여러분이 의미상으로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추상적으로 직접 경험하는 게 아니라 추상적인 방식으로라는 표현도. 그러니까 애매해요. 왜? 단순하니까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이게 좀 여기서 추상적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다 하는 의미까지 같이 나옵니다. 실제적인 경험이 안 된다 하는 거. 이거 의미상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여러 경우에 있어서 dear disconnection.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어휘는 뭐가 나와? 단절성이에요. 연결이 안 돼요. 컨텍스트가 부족하니까. 컨텍스트 자체를 여기서 커넥션 개념으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연관성, 문맥관계 이렇게 되니까. 배경이라는 표현까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그 분리라는 얘기죠. 뭐로부터? 고객으로부터의 그들의 분리가. 그러니까 고객하고 긴밀한 관계가 안 돼요. 직접적인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애매하고 추상적인 정도의 관계가 되는 그런 것이 force them to rely on so-called authority. 그들한테 뭐 하도록 의존하도록 만들죠. 소위 전문가라는 거.
그냥 소콜드 소위 이렇게 나올 때는 좀 뭔가 좀 그 깔아뭉개는 소위 학자라는 사람 이런 쪽 여기서는 이제 전문가죠. 어떤 전문가냐면은 Who are anything but 여기에서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령 이 부분이 이 부분을 내신 문제였다 치자. 내신 문제로 낸다 치면 이거에다 줄 그어놓고 의미는 이렇게 놓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같은 이 anything but의 의미는 결국 뭐냐 하면은 이거 자체가 never의 개념이 결코 아닌의 개념이라니까 전혀 전문가가 아닌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한테 의존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분 의미 잘 되니까 내신과 관련해서 일단 이걸 주의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그 어떤 문학적 이해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 암 그러니까는 직접 표현이 아니라 간접 표현을 여러분이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식으로 내면 어떻게 돼요? Nothing but 이런 식으로 내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Nothing but 그럼 only의 의미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하고도 구분하게 하는 거. Having an intuitive, having an intuitive understanding of other people. 여기서 이제 other people은 고객의 개념이 되겠죠. 외국에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동명사가 주어로 나온 거고요. Can help overcome this challenge. 도와줄 거예요. 극복하는 것을.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는 걸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직관적 이해가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은. 여기서 직관적인 이해라는 것이 사실상 이 전체 의미에서는 이 단어도 원래는 직관적인이라기보다는 좀 그 경험적인 이제 직접적인 이런 식이 나오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알겠다 이렇게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건데 뒤로 갑니다. Empathy for the people you serve. 그래서 네가 모시는 이죠. 이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serve는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이. 참고로. EBS에서는 이 부분을 빈칸으로 해놨습니다. EBS 빈칸이 이겁니다. 공감이라는 것. 그러니까 이 공감이라는 것이 실제적인 이해 개념으로 나온 거죠. 여기서 이 부분을 대신할 수도 있고. 네가 이제 모시는 고객에 대한 공감이 can make the abstract more grounded and immediate.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추상적인 것을. 그럼 여기서 그 추상적인 것이라는 얘기는 앞에 있었던 이 추상적인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애매했던 관계를 얘기한 거예요. 그 추상적인 것을 이게 목적어가 되고 뒤에가 목적 보호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의미상으로 이 부분도 주의를 해야 돼요.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버려도 빈칸이 된다. 근데 의미가 제대로 안 닿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 관계가, 그죠? 부족했던 거, 그게 디스커넥션 되어졌던 거, 이런 것이 추상적인 것인데, 그죠? 그게 추상적인 이런 것인데, 이런 것을,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근거가 있게 만들어요. 이건 근거가 있게 만들고, 여기서 이미디어트라는 얘기는 직접적인이다 하는 것이 여기서는, 그러니까 즉각적인도 되지만 이게 직접적이게 만든다. 그럼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된다 하는 거야. 직접적인의 개념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직접적이라는 한 개념이 사실상 의미상은 직접 경험적인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단어는 틀립니다. 근데 이 글 속에서 의미하는 바가 같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 분석이에요. 의미 분석. 이렇게 그 EBS 강의에서 이렇게 그 강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미 학원가에서는 알지만은 오길준이 처음 이거 하는 거라는 건 스카이도에서도 알아요. 그리고 오죽하면 재작년에 광고 띄울 때 그 의미 분석을 강조하자고 했겠어요. 때려치긴 했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빈칸이 되면서 빈칸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들어갑니다. 빈칸이 많이 나오는데 어휘 얘기를 했죠. 빈칸 얘기를 했죠. 이건 뭐 이제 무시하고. 왜 그러냐 하면 그래서 이제 공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거잖아. 컨텍스트. 여기서 디스가 빠지면 커넥션, 컨텍스트, 엠퍼티. 이게 지금 같이 가는 구조를 하는 거예요. 단어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Because 왜냐하면 that information, 그러한 정보가 is now connected. 그러한 정보가 이제는 어찌 되어지는 거야?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이게 지금 다 단어예요. 그 단어가 이제 연결되어지니까 to a real person, 실제적인 사람, 네가 알고 있는 실제 사람에게 그 단어가 연결되어지니까 여기서 실제 사람과 연결되는 게 여기서는 뭐였어요? 추상적이었잖아.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가 you can provide context for the data. 그게 제공을 해주지. 당연히 컨텍스트를 제공해주죠. 여기서 컨텍스트 제공이나
커넥트나 같아요. 이게 지금 의미상. 그 자료에 대한, 어떤 자료, 우리가 받아들인 자료에 대한 그 연결을 제공을 해준다. 무함으로써 인코퍼레이팅. 여기서 이제 통합하는 거죠. 이것도 통합함으로써. 무엇을 통합할까? 옛날에 떨어져 있던 것을 통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들이죠. 여기서 이 팩터라는 얘기는 이거 사실 하나의 데이터 정도로 보면 돼요. 이게. 데이터 정도로 이거로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데이터들, 어떤 데이터들이냐면은 문법으로 갔을 때는 이 부분이죠. Left up. Left up the map. 이번에 이제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 지도에서 떼어내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지도라는 게 또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 큰 맥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큰 연관성이라는 것에서 떼어내어져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시되어졌던 의미다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무시되어져 있던 요소들을 결합함으로써 이렇게 된다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다 지금 어휘 개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건 이제 팩토스 다음에 대나가 생략돼서 여기서는 랩터 이렇게 나 있다 하는 거. And this kind of connection to other people.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종류의 연결이 시간이 흐르면은 can provide, 제공을 해주죠. The kind of deep experience, 아주 깊은 무엇을, 경험을. Inner territory, 이 영역에서죠. 이 분야에서라고 해도 되고, 대디화하는 이 영역에서. The people inside은, people inside은 organization need to identify when identify when이 아니죠. 이걸 내가 이제 when으로 읽으니까 머릿속에서 해석이 안 돼요. New opportunity. 그래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낼 필요가 있는 한 조직 안에 사람 inside on opportunity. 아, 여기서 이렇게 되네. 사람들이 이게 지금 주어가 되고 대처 속에서 여기서 이게 이제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그 깊은 경험을 제공해 준다죠. 이런 영역에서 경험을. The people inside need to identify new opportunity.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이죠,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새로운 기회를, 그 새로운 경험을 찾기 위해서 필요한 했을 때 실제 여기에 있는 이 대신 이 필요한입니다. 필요한이 되는데 또 주의해야 되는 것은 이놈이 이 대신 뭘 수식하냐면 익스피리언스를 수식을 해줘요. 테러토리가 아니라. 그래서 한 분야에서의 개념이에요. 한 분야에서 대디화할 수 있는 경험을, 그죠? 사람들, 그 조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기 위해서 필요로 한 이 경험을, 그죠? 제공을, 깊은 그 경험을, 이제 경험의 종류를 제공할 수 있다. 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글자가 막 휘어져가지고 이게 빡 안 들어와요. 제가 원래는 사실상 그 본문을 읽으면 읽는 속도가 좀 상당히 빨라요. 빠른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빨리 가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은 좀 생각보다 좀 안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있으면은 뭐 글자도 좀 찾기가 힘들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버벅거린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글에서 같은 어휘하고 빈칸 위주로 일단 가라 하는 거죠. 뭐 다른 건 특별하게 더 언급할 만한 건 없어요. 문법은 지금 제가 이제 언급한 건 없죠. 문법에서는 이 부분하고 이걸 얘기를 했고 여기에서 left가 된다 하는 것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놈이 가령 이 뒤에가 가령 동사가 바로 나왔다 치면은 이게 이제 단수냐 복수냐, 가령 이놈은 복수였고 이놈은 단수였다 그랬을 때 단수로 동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 정도라면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그것도 앞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다 보면은 소위 여러분 말대로 체화된다 하는 게 실제 느껴집니다.